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며칠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태국의 유명한 레이블 YUPP에 한국인 아티스트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. 한국인 아티스트가 있다고?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. 그러다가 YUPP 레이블 유튜브 채널을 주목을 하다가 이제 티저 영상들이 올라가겠죠? 그 아티스트에 대한 티저 영상들을 보면서, 그리고 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겨났어요. 이 사람은 누구인가? 아인이라는 아티스트는 누구인가? 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키워나가던 중에, 녹화 시간 기준으로 거의 뭐 1시간 전에 이 아인의 데뷔 싱글이 뮤직비디오로 올라왔습니다. Almost Perfect 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고, 프로듀싱을 보니까 이번 레이지락스랑 작업 많이 하는 프로듀서죠, 원락이 만들었습니다. 이거 약간 좀 이모셔널한 힙합 음악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낯설지가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, 태국의 유명 레이블에 한국인 아티스트가 들어왔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.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,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인 이외에도 태국에서 활동하는, 과거에 활동했던 한국인 가수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근데 많진 않죠. 최근에는 어떤 걸그룹 멤버분이었던 것 같은데, 한국인 멤버가 있는 걸그룹이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흔치 않은 사례라서 이 한국인 아티스트가 태국의 음악씬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지가 너무 기대되는데,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이미 한번 봤긴 했어요. 그런데 ADL Rising의 Warren Hugh 같은 아티스트들 바이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? 굉장히 자유로워요. 힙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아인이 그런 아티스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이렇게 막 해봤어요. 어쨌든 이 Almost Perfect 이라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저는 이 아티스트를 굳이 한국인이라서 응원한다는 마음보다 그냥 좀 음악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. 되게 그 플로우 싱잉 랩 할 때 되게 빠르게 흘러갔다가 이렇게 잔잔하게 끊는 부분 있잖아요. 이런 라인들 되게 좋은데? 한편으로 보면 요즘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중에 비오라고 있는데, 비오의 바이브 그리고 뭐 워렌 유의 약간 좀 그런 바이브들이 이 아티스트들은 복합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. 이 싱글만 보면 음색이 너무 좋다. 사실 이런 튠의 음악들이 요즘 한국 힙합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곡이 막 낯선 느낌은 절대 아니에요. 야, 데뷔 싱글인데 뭔가 음악적인 완성도가 좋고 신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다. 좋은데요? 여보세요? 오! 딱 버스트 시작할 때 여보세요 하는 그 라인이 되게 센스 있었다. 감각적이었어. 목소리를 들어보면 락이 들어간 요즘 힙합, 락 힙합 같은 것들도 하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. 느낌이 있어요.
뭔가 신선함과 꽤나 랩 스킬에 있어서의 능숙함 같은 게 되게 잘 공존해 있다. 생각보다 제가 이 래퍼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는데 벌스는 그냥 플로우나 여러 가지 생각해보면 괜찮은 것 같아. 바이브 좋아. 방금 마지막 멜로디 있잖아요. 와, 이거는 되게 좀 센스 있는데? 야, 기대된다. YPP 레이블에 이런 바이브의 아티스트는 없었죠, 지금까지? 야, 이 곡만 딱 들어봤을 때도 이 레이블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아티스트를 영입하고 어떤 방향으로 레이블 색깔을 만들어 나가는지가 난 다 알 수 있어. 그러니까 옛날부터 YPP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이 YPP 레이블이 설립되고 예전에 이제 총괄 프로듀서였던 니노가 있었을 때부터 지켜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 YPP 레이블이 태국 힙합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뭔가 이 레이블은 뭔가 한 포지션에만 국한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이제 막 데려오면서 장르의 스펙트럼도 좀 넓혀가고 바이브도 태국의 로컬 바이브뿐만 아니라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아티스트들도 막 데려오고 뭔가 확장하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이 아인이라는 아티스트가 YPP 레이블에 합류를 하게 된 게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저는 이 아티스트가 같은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그냥 와, 한국인이니까 너무 자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적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것 같아. 한국으로 뭐 이 아티스트가 좋은데 안 좋은데라고 얘기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음악은 괜찮았다는 거예요. 예, 음악이 괜찮아요. 음악이 왜 괜찮았냐? 첫 작품 치고는 뭔가 능숙한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. 프레쉬한 느낌도 있어야겠지만 또 프레쉬한 느낌과 함께 또 능숙한 느낌이 있어야 사람들은 또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브가 되게 괜찮았어. 랩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면 좀 이런 이모셔널한 힙합은 뭐 너무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도 했을 뿐만 아니라 락 힙합 같은 음악들도 재능을 많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. 뭔가 워렌 휴 같은 뭔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 사람이 만들 음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는 뜻일 것 같기도 해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